형 꼬셔도 되나요? 이제 형 꼬셔도 되나요? 아, 내가 누굴 좋아할 줄 알고 날 꼬셔? 그러니까 꼬신다라는 말이 꼬셔? 감히? 날? 날? 약간 날? 이런 날? 느낌이랄까? 네. 아, 네. 농담입니다. 네. 롱디 롱디 가능하냐고? 가능한가요? 지금 롱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. 그리고 자연산,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무도 안 사귈 것 같다. 그러니까 현재로선 고양이들이 다 죽고 나면 제 나이가 한40 중반 정도 될 거거든요. 그때 되면 난 너무 홀가분할 것 같아. 진짜 너무 홀가분할 것 같아. 사실 제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마음의 짐처럼 느껴졌던 적도 많아요. 너무 많이 사랑하고 죽는 생각만 하면 제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데, 또 한편으로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마음의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, 제 마흔 중반쯤 돼서 고양이들이 다내 곁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할까. 내가 진짜 이제는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어디 막 등산이라도 하루 이틀 막 가서 산에서 잤다가 오기도 할 수도 있겠구나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한편으로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기도 해요. 근데 그때까지 아무도 안 사귈 것 같고, 그 이후로는 더더욱 아무도 안 사귈 것 같아요. 뭔가 혼자만의 자유를 막 만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? 세상에 이런 일, 최장수 고양이 30살, 이러면 진짜 왜 이렇게 어째? 웃겨? 세상에 이런 일이, 최장수 고양이 30살? 누가 내 말이 고양이 중에 한 마리라도 막 30살까지 살고 이러면 나막 60대까지 고양이한테 얽매여 있고 이러는 거야? 20년까지는 그래도 살기를 원하거든요, 고양이가. 욕심을 부려서 한 20년까지만 살면 어떤 그런 게 없겠다, 뭔가 죄책감이 그래도 덜하겠다,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30년은 좀 에바야. 나 혼자 남았을 때그 고즈넉한 삶을 살아보고 싶어.